안녕하십니까. 삼고거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에쿠스입니다. VS380 익스클루시브이고요. 주행거리는 좀 많습니다. 20만 킬로입니다. 2015년 1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판매 가격은 1,750만 원입니다. 성능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점검은 특이사항이 없고 입고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소유자 변경 1회가 있는 신조차고 보험 이력이 없습니다. 일단 차는 보험 이력이 없어 보여요. 깨끗하거든요. 광도도 좋고 단지 주행거리가 많은 게 단점인데, 보통 이렇게 연식 좋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가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댁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고거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7분이네요. 저는 이제 대구로 방금 출발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서 한창 출근 시간이라서 차들이 많습니다. 오늘 차는 지난번에 대구에 가서 봤던 7 시리즈를 패스를 하고 이제 고객님께서 저희 동네 이 장류에 계신 고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7시리즈 패스하고 그냥 에쿠스로 다시 차를 이제 검토하시고 계신 겁니다. 뭐차 자체를 보면 당연히 7시리즈가 좋겠지만 그냥 요즘에 중고차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유지 관리, 또 안락하게 타는 데는 에코스가 크게 부족함이 없는 차니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뭐 저도 국산차를 주로 타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수입차는 이런저런 기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개인에 따라서는 차를 유지 관리하는데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뛰어넘은 만족을, 그런 부가가치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휴, 수입차 유지 관리하는데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의 각자의 취향과 또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아무튼 저는 고객님께서 7시리즈가 아니고 에쿠스로 이 차량을 바꾸신 것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응원하는 입장이고, 오늘 판매자분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 몇 시부터 근무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9시 후로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9시부터 상사에 나와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거 보면, 아, 참, 사장님 부지런하시다 하는 일단 좋은 인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뭐 일단 첫인상, 그러니까 판매자 사람은 좋아 보이고 차만 좋으면 되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차는 일단은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막 수리 같은 거 많이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이는데, 아무래도 검정색 차고 하니까 잘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치부하기는 주행거리가 좀 많죠. 그러니까 차의 기능도 많고 달려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튼 대구에 가서 말씀을. 저는 이제 남대구 IC로 빠져가지고, 여기가 최근에 왔던 거기는 아닌 것 같고, 경매장 있는 데인가? 아무튼 가보죠 뭐. 날씨가 왜 이래 흐려? 그러고 보니까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부산 경남 비가 온다던데, 비올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외기온은 9도입니다. 9도. 지금은 3월이고요. 당대구. 차왜 이래? 800m 앞에 저번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저번에 무슨 차를 봤냐면
미니를 봤었죠. 미니. 거기 맞나? 일단은 이 부근인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00m 전방. 길 건넌가? 길 건너네? 뭐야? 오른쪽?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무슨 의료원 옆인데? 아, 여기 포터. 포터 봤었죠. 저희 그 딸내미 친구, 아버님 포터 봤던 그곳이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나?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차가 세차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좀 먼지가 많이 자욱하게 끼어 있고, 먼저 좋은 점을 보자면 외판에 수리가 없다는 점은 좋습니다. 그렇고 단점은 아무래도 연식과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외장에 좀 스크래치, 특히 저런 부분, 또 앞범버 이런 부분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 실내는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뭐 트렁크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배터리는 12.1V, 수명은 한 78%로 아주 괜찮고, 엔진룸은 뭐 벨트라든지 냉각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다 그냥 출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벨트부터 해가지고 한번 교환해주면 좋겠고요. 딱히 뭐 정비를 했다 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휠 스크래치가 좀 많아요. 휠 스크래치가 많고, 타이어는 연식이 얼마 안 된 타이어인데 특히 우측 뒷타이어가 편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원래 이 차 에쿠스가 뒷타이어가 빨리 닳긴 한데 좌우측이 편차가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 부분은 타륜 정렬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육안으로 볼 때 쇼크가 터졌거나 한 흔적 없고, 하체 정비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나 이런 부분은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는데, 점화나 흡기 계통, 뭐 센서류 이런 부분에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뛴 엔진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의 진동, 그런 부분은 좀 느껴지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는 볼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포피라서 야외 주차를 좀 많이 한 차로 보이고요. 네. 앞 패드는 한 50% 남았고, 디스크를 오토 상태를 보면 이 차가 야외 주차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뒷패드는 한 70%가 남았습니다. 그런 데는 깨졌네. 타이어가 새 거거든요. 새 건데 심각하게 저쪽 안쪽에 내측이 편마모가 있어요. 부분이 가장 외장 스크래치가 심한 부분입니다. 확 깊게 긁혀가지고 이렇게 뭔가 터치해버리는 흔적들이 있어요. 좀 보기가 흉하고, 그 다음에 뒷범버도 그런데 보면 완전 쿵쿵 박은 흔적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등화류는 이상 없습니다. 후방 등화류도 이상 없습니다. 네, 진단기상 특이점 없습니다. 코너는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홈동화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2도, 3도 이하로 내려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틀어놨는데 에어컨 라인, 그 다음에 컴프레셔,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온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이상소견입니다. 운전 한번 또 골목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길로는 나가지 마라 하시니까. 일단은 막 기계적인 문제는 크게 없어요. 에어컨 말고는 차 세차가 좀 안 돼 있다는 점이 아쉽고. 하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출력도 이상한 거 잘 모르겠고 지금 고속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단정하기엔 좀 어렵지만 뭐가 이렇게 시트에서 약간 잡소리가 나네. 삐걱 삐걱삐걱 하는 턱 넘는 것도 부드럽고요. 콘솔 주변에 잡소리가 나요. 이 소리구나. 시트에서 나는 잡소리입니다. 굉장히 신경쓰이네. 그죠? 부대끼는 잡소리가. 아, 너무 신경쓰인다, 이거. 하체는 좋습니다, 하체는. 그 다음에, 동력계의 느낌도 나쁘진 않아요. 에어컨하고 차 외판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숨기기가 힘든 것 같아. 네, 뭐, 정리를 해서 보면, 네. 큰 이상은 없기 때문에 에어컨 저 부분 체크해서 수리해준다고 하면, 야, 근데 요즘 중고차 가격이 진짜 비싸다. 네, 일단 판단은 고객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만 킬로라고 하는 걸 알고 왔으니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큰 이상은 없고, 다만, 기본 소모품 정비는 최근에 안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차가 외판이 좀 지저분하고 한 거는 또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사실 깨끗하면 좋겠지만 뭐 그 부분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어컨 뭐 이건 뭐 정비 체크해가지고 정비를 하면 될 것 같고 해서 구매해도 될 차로 보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두고 20만 킬로, 글쎄요. 이 부분은 워낙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판단을 보려 하겠습니다. 하지만 차만 봤을 때는 큰 이상은 없기 때문에, 또 장점은 외판이 수리가 없다는 점, 단점은 주행거리가 20만 킬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볼 때는 에어컨 수리하는 부분은 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 부분만 확인하고, 저기 시트 잡소리 나는 거.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잡소리 잡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말씀드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구매해도 되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구에서 인사드리고요. 아, 여기 나오는 상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